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2024년 증시가 어느새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AI일 텐데요. 글로벌 AI 열풍 속에서 반도체, 전력 등 관련주들이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투자자들을 웃게 했죠. 그렇다면 이들 종목의 거품 우려를 딛고 하반기에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AI 관련주에 대한 전망과 전략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반짝 돌파했지만 안착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하반기 3000선은 물론 3200선 돌파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올해 글로벌 강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우리 증시가 하반기에는 제대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시장 전망과 주요 변수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하반기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가 수익을 좌우하겠죠. 최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섹터가 하반기 주도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놓치면 안 될 투자 1순위 종목, 잠시 후에 5스타와 엄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동화, 허혜남, 김태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2024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상반기 증시가 마무리됐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하면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다행히 6월 코스피가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하반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혹시 세 분은 상반기 주식시장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 뭐가 있으세요? 저는 엔비디아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엔비디아가 2조 달러를 넘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3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전일 가장 큰 뉴스를 보니까 아마존이 2조 달러를 최초로 넘었다는 그런 뉴스였는데 이 3조 달러를 환율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200조 원이 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90조 원이니까 정말 이게 부러운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김동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AI 열풍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와 이제 애플은 사상 최고치 랠리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는 이제 아마존도 이제 시총 2조 달러를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런 AI 열풍의 이제 관련 파생 쪽도 이제 하나씩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이번 주 시장 대비 이제 전력 관련주도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핵심 원자재 구리값도 이제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당분간 또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는 소비주 강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은 항상 수출주 그리고 기술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었는데요. 올해는 음식료와 화장품 등 소비주들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인 데는
수출 호조로 인해서 실적 증가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소비주에서 수출주 성장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상반기 주식시장은 대내외 호재와 악재가 뒤섞이면서 끊임없이 출렁거렸죠.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놀라운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종목들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증시가 막을 내린 가운데 지금부터 지난 6개월간 놀라운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주인공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바로 삼화전기였습니다. AI발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무려 356%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뒤를 이어서 2위는 DI가 차지했는데요. HBM 테스트 장비 부족에 따른 국산화 수혜 기대감 속에서 311%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스피 상승률 10개 종목 가운데 무려 7개 종목이 모두 AI 관련주인데요. HBM 생산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과 AI 데이터 산업 확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더해진 전력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낸 식품, 화장품주의 강세도 눈에 띄는데요. 삼양식품이 올해 주당 21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상승률 5위에 이름을 올렸고 토니모리 역시 210%라는 놀라운 상승률로 6위에 올라섰습니다. 300%에서 적게는 100%대까지 놀라운 상승률로 상반기 투자자들을 웃게 했던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이들의 질주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이어서 5스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코스피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역시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AI 열풍이 우리 시장 역시 달아오르겠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AI 관련주가 포트폴리오에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상승을 체감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AI 열풍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1분기 중소형 AI 반도체가 이제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제 주도했는데 이제 그 4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이제 후퇴하면서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에 다시 한번 또 800선 초반, 즉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 또 외국인의 어떤 그 투심이 없다 보니까 아직 좀 부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확대되고 또 다시 한번 또 AI 열풍이 이제 지속이 된다면 1분기 때 움직였었던 중소형 AI 반도체가 이제 파동상으로 이제 3파동 시세가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수백 퍼센트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진작 살 걸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종목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주가 상승률 탑10 가운데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세 분의 원픽 확인해 볼까요? 삼양식품, DI, 삼화전기. 지금 세 분 모두 다 다른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태훈 대표님 이제 삼양식품 앞서도 뭐 소비재 관련주들 말씀 주셨는데 네. 하반기도 추가 상승 이어질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가뚝이 거예요? 가뚝이 이후에 다시 황제주가 나타났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상승 동력으로는 역시 실적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812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약 80% 이상 급증한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1분기보다도 다소 양호한 이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진국으로 수출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같이 따라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 5월 밀양 2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실제로 1공장이 증설된 이후에 분기 매출이 한 9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런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매출이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 부담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장대 음봉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 나오기 전까지 아니면 실적이 꺾일 때까지 이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 가뚜기로 불리면서 2012년부터 15년까지죠. 네, 3년간 주가가 1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수직 상승한 오뚜기가 있었는데요. 삼양식품의 지금 기세는 그때 오뚜기 못지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동화 대표님 이제 DI 말씀 주셨는데 최근 상승세가 엄청난데 앞으로도 그럼 랠리가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확신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네, 오늘 장 중에도 이 반도체 중에서 DI와 비슷한
종목군들이 많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DI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이 싸이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회원님들과 이 암호명을 제가 만들었을 만큼 추천을 많이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 DI입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은 가장 좋다.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시대, AI 시대의 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HBM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D램 HBM용 후공정 투자를 굉장히 많이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청자분들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 수율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와도 이 수율 문제 때문에 조금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첨단 웨이퍼 테스트용 후공정을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들여다가 썼는데 이 부분을 DI가 좀 개발해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DI가 이 신규 장비 수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좀 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강소기업으로서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에 빅히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은 이제 상승률 1위 종목인 삼화전기 말씀 주셨는데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선 그 상승률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서 뭐 삼화전기, 일진전기 그리고 또 대원전선 말 그대로 전력 관련주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 전력망 교체 주기의 도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이제 수요의 기대감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추세적으로 관련 종목군들의 그 살펴보면 일진전기, 삼화전기, 그리고 또 재룡전기가 이제 신고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는 KBI 메탈, 그리고 또 대원전선, 뭐 강원전선이 최근 한 달 동안의 하락에 대한 반등 시세도 좀 지워지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기준으로 이제 한 달 가까이 형성하고 있는 박스권 하단인 7만 원의 지지력이 확고하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